Hey yo, you wanna dance?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태웰 라인 카페 시작합니다. 오태웰 라인 카페에서는 시원한 랩과 따뜻한 시 한 잔을 준비해 놓고 청취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대문 FM 라디오의 라인 카페에서 라임은 시와 힙합 음악을 상징합니다. 오태웰 라인 카페는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라임이 있는 시와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와 관련한 시와 힙합 음악을 전합니다. 오태웰 라인 카페의 첫 곡 듣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박인희의 사랑의 추억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좌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박인희의 사랑의 추억이었습니다. 오태웰 라인 카페 방송 첫 곡으로는 박인희의
사랑의 추억을 선곡하여 보았습니다. 박인의 사랑의 추억은 1974년 4월 번안하여 발표한 곡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마음 한뜻으로 위로하고 아껴주던 옛사랑을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원곡은 프렌치 팝 가수 미셸 폴라레프가 1971년 작사 작곡한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입니다. 담장 넝클 장미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재개발로 그 넝클 장미 담장이 포크레인으로 박살나고 그로 인해 그 할머니인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노래죠. 일종의 은유고요. 옛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70년대 지금 들으신 박인희의 사랑의 추억이 되었고 90년대 상처를 준 옛 연인을 추억하는 오태오의 추억 속의 멜로디 인트로 선율이 되었고 200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드라마 겨울연가 속 여주인공 최지우의 테마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내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1년 발표된 원곡 미셸 폴라레프의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는 80년대 초에 누군가에 의해서 5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개사되어 당시 폭압적인 군부 정권에 저항하며 처절하게 불렀던 민중가요가 되었습니다. 꽃잎처럼 금남루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하며 불렸던 노래인데요. 80년 5.18 당시에 처참했던 탄압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노랫말에 실어 80년대 부당하게 군림했던 전두환 군부 정권에 저항할 때 많은 시민들이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80년 5.18 민중항쟁을 기리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내일은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80년 5월 수백 수천에 달하는 광주 시민의 부당한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과 희생을 바탕으로 지켜졌고 성장하였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전해드리지는 않지만 5월의 노래 찾아보셔서 그 노래만 읽어보시고 5.18 관련 역사 살펴보시면서 뜻깊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태우의 라인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써니사이드의 첫사랑입니다. 참 어설펐던 그 시절 수줍었던 첫사랑 옛 기억 속의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잘 지냈나요 날 미소 짓게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많은 게 변했는데 내 보였던 피부도 늘어난 주름마저도 널 아직 못 잊어 멋대로 변했나 봐 That's right. 넌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궁금해 밤이 다 갈수록 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손을 잡을 때는 왜 그렇게 떨렸었는지 기억해 줄까 아름답던 날들 너와 나 행복했던 날 사랑한다고 그때 좋아한다고 그때 추억 속에 널 이제 모두 남겨둬야 하는 건지 But I don't know 난 아직도 널 그리워해 baby I miss you baby girl 내 전부였던 사랑 만나주고 받은 손편지들 한밤중에 울린 삐삐번호 486에 담긴 의미들 뜨거운 전화기를 잡고 불러준 노래 용기를 냈어 내게 전한 고백
전란의 지중진담 늘 항상 널 향해 뛰던 심장 사랑한다고 그때 좋아한다고 그때 추억 속에 널 이제 모두 남겨둬야 하는 건지 But I don't know 난 아직도 널 그리워해 baby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나의 첫사랑 땀흘려이라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 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써니사이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K-POP 스타 유유의 송하예, R&B 보이스의 소유자 리틀S가 피처링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삽입되었던 곡입니다. 2013년 7월 12일에 발매된 앨범 첫사랑에 수록된 곡이죠. 어설펐고 수줍었던 첫사랑을 추억하며 그 첫사랑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넌 어떻게 살고 있니? 너무 궁금해. 밤이 다 갈수록 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손을 잡을 때는 왜 그렇게 떨렸었는지 기억해 줄까? 아름다웠던 날들, 그 어렸었던 너와 나. 사랑한다고, 그댈 좋아한다고. 그댈 추억 속에 널 이제 모두 남겨둬야 하는 건지. 그러나 난 모르겠어. 난 아직도 널 그리워해. 내 전부였던 사람. 오래된 사진처럼 빛바랜 너와의 약속. 다 꿈만 같던 그 시절 간직하고 있을게. 옛 기억들이 떠올라 늘 고마워. 이 노랫말 가사 어떠신가요?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죠? 오늘 오태오의 라인카페 이야기 주제는 부부입니다. 첫사랑이 결실을 맺어 지금 평생의 동반자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연인들은 말 못할 첫사랑의 추억을 각자의 가슴속에 묻고 내 인생의 마지막 연인인 지금의 아내분, 남편분과
알콩 달콩 살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첫사랑은 이 곡 하나로 대신하고요. 오늘은 첫사랑보다 고귀한 마지막 사랑인 부부가 된 연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소유 정기고의 썸입니다. 킥스의 릴보이가 피처링합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소유 정기고의 썸이었습니다. 노래 썸은 2014년 2월 7일에 발매한 앨범 썸에 수록된 R&B 곡입니다. 가수 정기고는 1980년생, 본명은 고정기, 영어명을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죠. 2002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R&B 가수입니다. 다양한 힙합 뮤지션과 피처링을 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수 소유는 1992년생으로 본명은 강지현, 걸그룹 시스타의 리드 보컬이었죠. 2017년 해체된 다음에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때로는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너 요즘 너 별로야. 너 별로야. 나 근데 난 너뿐이야. 난 너뿐이야. 분명하게 내게 선을 그어줘.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날 사랑한다 고백해줘.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결혼하여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도 처음 만났었을 때가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소개팅 혹은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귄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은 선배 후배 혹은 친구 사이로 서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쪽에서 더 이상 선배 후배 친구 사이인 것을 싫어하고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기 시작하죠. 상대에게 친구 이상의 매력을 느끼는 그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쪽의 짝사랑이 시작되고 결국 그 사랑이 받아져 연인 관계로 변하는 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변하게 되었던 그 사건 혹은 사고 말입니다. 노래 듣고 부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T1의 프로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 시작됐던 4년 잘 맞았던 강남역 장면과는 반면 생각보다 맞춰갈 게 많았던 돌아보면 우리도 참 많이 왔어 그동안 쌓인 추억도 참 많았지만 난 아직도 우리 둘 믿기지가 않아 다 지나고 보면 남은 건 행복뿐 떡볶이를 좋아하던 모습이 첫 이미지 내 옆에 앉아있던 건 너가 아니지 어느새 목적과는 달리 게임에 몰두해 모두 취해갔었네 내가 차지해 난 잊지 않았지 정했어 난 그냥 내 마음 믿고 직진 그리고 우린 강남역에서 만나 잘 맞았던 것 같아 지금보다 더 생각보다 더 우린 달랐지만 서로 대화해가며 이해하는 법을 배웠지 지나간 4년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생각보다 맞춰갈 게 많았던 돌아보면 우리도 참 많이 왔어 그동안 쌓인 추억도 참 많았지만 난 아직도 우리 둘 믿기지가 않아 다 지나고 보면 남은 건 행복뿐 아직도 많아 우리가 가진 걱정 두렵진 않아 없어질 거야 점점 오히려 것보다 난 기대감이 더 커 조급하지 말자 우린 잘 될 거야 천천히 너가 싫어했었던 일본 여행 내가 굳이 찾아 먹지 않던 엽떡에 취향도 비슷해져 다들 부러워해 뚜벅이에서 이젠 우리도 운전해 여태까지 고생했어 정말 우리가 했던 말 대체 이게 얼마 기쁘거나 슬플 때 또 내가 있어줄게 Take my hand 함께 가자 추월 차선으로 생각보다 맞춰갈 게 많았던 돌아보면 우리도 참 많이 왔어 그동안 쌓인 추억도 참 많았지만 난 아직도 우리 둘 믿기지가 않아 다 지나고 보면 남은 건 행복뿐
네, 디원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친구가 연인 관계로 변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의 변심, 친구 관계를 거절하는 행동들이 뒤따라야 하고 이윽고 연인 관계가 되게 하는 상황이 주어지거나 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연인 관계가 지속됩니다. 위 노랫말 속 연인들은 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보통 이때가 되면 연인 관계를 넘어서게 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은 이제 가라앉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각자에게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평생 동고동락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둘 중 하나가 자기를 조금 양보하고 상대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하면 연인 관계는 부부 관계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점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양보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죠. 결혼은 가족이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개입됩니다. 하지만 결국 둘 중 하나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 함께 부부로 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신 거고요. 프로포즈는 그 어느 한쪽이 평생을 함께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생명이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멘트로, 어떤 이벤트로 프로포즈 하셨나요? 궁금해지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부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상표
멜로망스의 선물이었습니다.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선물, 그것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죠. 멜로망스의 선물은 그 선물 같은 사랑의 결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축가로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실제 프로포즈 할 때는 앞으로 닥칠 현실의 난관도 말하며 함께 헤쳐나가자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야겠지만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부르는 축가에는 오로지 사랑의 감정만을 담아 그대 혹은 그녀에게 감동을 전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멜로망스의 선물만한 것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에는 어떤 축가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부르셨나요? 요즘은 남편분 혹은 아내분이 직접 부르기도 하던데 청취자 여러분의 결혼식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부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윤딴딴의 신혼일기입니다. 나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있어. 날 기다리는 널 보러. 이따 밤에 영화 한 편 골라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자. 답답한 일이 좀 있었어. 솔직한 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한 번만 안아줘. 떡볶이 사서 갈게. 넌 내게 기대도 돼. 난 너랑 꼭 내 이야기를 할래. 오늘 어땠지? 늘 나눈다면 못 이길 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 함께 늘자. 오늘자 우리의 신혼일기. 바람바람 불던 그해 여름의 바다가 눈에 아른아른하다면 비행기표가 있는지 보자.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가고 싶다면 변명인 건 서로가 알잖아.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넌 내게 기대도 돼. 난 널 안고 내 이야기를 할래. 오늘 어땠지? 늘 나눈다면 못 이길 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 함께 늘자. 오늘자 우리의 신혼일기. 너 얼마나 걸려. 나 급해. 또 매직기 코딘 왜 안 빼. 하나 화내면 둘이 되고 둘이 화내면 싸우니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넌 내게 기대도 돼. 난 널 안고 내 이야기를 할래. 오늘 어땠지? 늘 나눈다면 못 이길 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 함께 늘자. 오늘자 우리의 신혼일기.
윤딴딴의 신혼일기 들으셨습니다. 신혼 때 기억나세요? 토끼 같은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 그 짧았던 결혼 직후 몇 년간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쉽게 토라졌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곧장 화해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여러모로 서로를 달리 대하고 있는 중년의 부부들이 헤어지지 않고 버티며 사는 까닭이 그 신혼 때의 알콩달콩하며 함께 쌓아 올려놓은 사랑의 탑들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화내면 둘이 되고 둘이 화내면 싸우니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넌 내게 기대도 돼. 난 널 안고 네 얘기 할래. 오늘 어땠지? 늘 나눈다면 못 이길 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 함께 늙자. 신혼 때 수도 없이 주고받았던 이 대화를 기억하며 우리 부부들은 지금도 손을 맞잡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부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자우림의 뱀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네, 샤오림의 뱀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아내는 역할의 분담을 합니다. 공동육아, 살림살이의 분담, 밥과 반찬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웃 어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등등등. 그런데 이 땅의 남편들은 시간이 갈수록 회사나 사업 일에 몰두하고 집에 와서는 쉬기 바쁩니다. 반면 이 땅의 아내들은 맞벌이로 같이 돈을 벌면서도 가정일, 육아 부담을 온전히 책임지기 일쑤입니다. 민주화되었으니 응당 당연한 일은 아닐 테고 남편들은 이 핑계, 저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기로 했던 일들을 미루다가 안 해버립니다. 이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 땅의 아내들이 너그러이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30, 40대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반성의 여지가 있었던 남편들이 50을 넘어서면 옛날 아버지들이 했던 그 못된 버릇을 이어봤습니다. 군림하는 남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배우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신혼이 끝난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펫두의 당신 남편이라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자꾸 맴도는 이 말 미안해 더 잘해주고 싶지만 내게 있어 넌 하늘이 내려준 선물 아직은 내가 너무나 부족해 I'm sorry. 항상 널 위해서 모든 걸 주고팠어 함께 살아보니 이건 정말 예상외였어 분명 결혼은 정으로만 산다고 생각했어 한 여자랑 매일 붙어있는데 어떻게 안 질릴 수가 있어 근데 정말 나는 많이 신기했어 거울을 보면 나는 매일매일 웃고 있어 기뻐서 울고 감동받았어 울고 우는 네 모습에 미안했어 또 울고 또 울고 세상이 막 밝아졌어 일할 때도 나 행복했어 무서운 과장님 얼굴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았어 항상 긍정적이래 너 덕분이야 고마워 사슴 같은 널 생각하는 난 로빈 후시 됐어 정말 잘하고 싶었어 나 너에게 항상 천사 같은 목소리로 너는 날 위해 힘내라는 말 행복하자 말 아낌없이 해줬어 나 같은 놈이 너로 인해 빛났어 미안해 와 저런 여자 딱 한 번만 사귀어보고 싶다 그럴 때 있지 그런 여자가 너였어 천사 같은 널 처음 봤을 때 선녀의 옷을 훔친 나무꾼의 기분을 이해했어 그때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나 너에게 달려갔어 진짜 쪽팔린다 그래도 그때 용기 덕분에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해 난 평생 너만을 지키는 미어캣 그날 기억나? 너 손가락 다쳤다면서 피가 많이 났었잖아 너 울면서 빨아주면 괜찮다고 때를 썼지 급한 마음에 입에 넣었는데 오뚜기 표 케찹이었어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래도 사랑스러운 너를 고생만 시켰어 그래서 진짜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 노력했는데 결혼 반지까지 잃어버렸어 미안해 나 같은 게 남편이라 미안해 미안해 평생 사랑해 나 모르겠어
곁에 있어줄래. 고백해 이렇게 내가 고백해. 너라면 나 절대 변치 않을 것 같은데. 사랑해 진심을 담아 사랑해. 나 가끔 약해져도 내 곁에 있어줄래. 사랑해 너만을 평생 사랑해. 같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나 행복해. 팻두의 당신 남편이라 미안해 였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아내들에게 가슴 아프게 했던 이 땅의 남편들의 참회록입니다. 문제는 참회 이후에 행동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노랫말 속의 내용만으로는 아마도 아내분들은 모르겠다고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만을 평생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어떠신가요? 아내 분에게 미안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사시는 남편 된 여러분, 노래에 힘입어 오늘 한번 사랑하는 아내 분에게 진솔한 마음 전해보시는 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오담률의 결혼 행진곡입니다. 내 청춘을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지금.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기엔 맘 한 켠이 괜히 싫어. 아 기다리면 님이 올까요 슬픔에 젖은 밤에. 난 눈물 훔칠 때 그대와 마주쳐. 이런 일은 우리 전에 봤지 맞지. 신사동 거기에 그렇지 맞지. 아무 이유나 갖다 붙임. 나 처음이야 이렇게 갔지. 아, 둘이서 가자 나면 나는 맞지. 강남 홍대 원까지 어서 껴줘 마 웨딩 반지. 나 진짜로 처음이야 이렇게 까지. 그들 만나기 전까지 혼자서 지금까지 외로이 지냈던 밤. 오히려 조금 아쉬워요. 벌써는 영원까지 생각. 원래는 아니야 이런 형이 났어. 우리 아들 딸내미 이름 그때야 만난 채로 백년 해로. 뭐가 됐든 너와 함께 하면 전부 새로워. 장모님께로 너만 있어주면 그 누구도 안 부러워.
오담률의 결혼 행진곡이었습니다. 그토록 외로웠던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이 세상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그녀와 결혼을 해서 백년 해로를 하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결혼 후에 불어닥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물씬 풍기는 곡이죠. 그 결혼에 대한 청춘의 기대감을 담은 곡인데요. 신혼 이후에 기대와는 달리 삶을 힘들어하며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미래의 중년 남편이 오버랩 되면서 이 땅의 남자들이 걸어가는 본의 아닌 삶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노래를 듣고 계시는 남편 된 청취자 여러분, 연애할 때의, 신혼 때의 그 패기와 자신감, 그리고 다정함 되찾으시고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부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짧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부부 연대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첫사랑을 뒤로하고 지금의 아내 혹은 남편분과 썸을 타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을 거쳐 뱀처럼 빠져나가는 남편의 무책임에 실망은 하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남편의 고백을 믿고 함께 사시는 이 땅의 아내분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날 시간들 내시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느끼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라인 카페 아홉 번째 시간 에피소드 9 부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흰 머리가 늘
바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